구독해주세요.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트 열쇠물들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험프티룩 덤프티 키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물점도 레진에 금색을 표현해줄 여러 가지 글리터들을 넣어볼게요. 레진을 몰드에 천천히 부어주고 3분 큐어링 해주세요. 여기 튀어나와 있는 리본 부분을 사포로 갈아줄게요. 자물쇠를 프레임 작업할 때처럼 작업 테이프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하트 부분을 레진으로 채워주고 앞뒤로 3분 큐어링 해주세요. 큐어링이 끝나면 고점도 레진을 올려서 표면을 매끈하게 코팅해주세요. 다음으로 크로하 몰드에 있는 하트 몰드를 써볼게요. 아까 사용한 레진으로 하트를 4개 만들어주세요. 하트의 양옆 부분이 살짝 곡선이죠? 여기를 직선으로 갈아줄 거예요. 갈아낸 쪽과 갈아내지 않은 쪽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갈아내주세요. 작업 테이프에 하트를 클로버 모양으로 붙여주세요. 빈틈에 고점도 레진을 넣어주고 큐어링해서 고정시켜주세요. 고정시킨 파츠를 자물쇠 뒷면에 레진으로 붙여줄게요. 이어서 몰드를 이용해서 자물쇠 위에 올라갈 하트를 만들어 볼게요. 저는 스페이드록을 만들고 싶어서 네이비색 조색제를 섞어서 만들었어요. 몰드에서 나온 그대로 파츠를 올리니까 투명해서 뒤가 비쳐가지고 색이 잘 보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게 호일이에요. 호일 위에 레진을 얇게 발라주고 그 위로 하트 파츠들을 얹어주세요. 하트들이 뭉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3분 큐어링 해주세요. 큐어링이 다 됐으면 하트를 잘라주고 모서리 부분은 그라인더로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 아까보다 색이 훨씬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 같죠? 이제 자물쇠에 레진을 꼼꼼하게 묻혀주고 하트 파츠들을 올려준 다음 3분 큐어링 해주세요. 덤프티룩은 거의 완성이 됐으니 이제 덤프티 키를 만들어봐요. 몰드의 아랫부분에만 레진을 채워주고 3분 큐어링 해주세요. 아까 만든 것과 같이 클로버 모양을 만들어주고 요술봉 몰드로 만든 아랫부분을 붙여줄게요. 가위로 모양을 다듬어주고 작업 테이프에 붙여준 다음 틈에 레진을 흘려놓고 큐어링해서 고정시켜주세요. 더 튼튼하게 고정해주기 위해서 뒷면에도 레진을 올려서 큐어링해줄게요. 파란색 하트 파츠도 아까 했던 것과 똑같이 붙여줄게요. 다 됐으면 코팅제로 겉면을 코팅해줄 거예요. 뭉치지 않게 꼼꼼하게 발라주고 3분 큐어링 해주세요. 반짝반짝하게 코팅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미니 파츠 몰드를 이용해서 덤프티키 위쪽에 고리도 달아주었어요. 험프티룩에는 자물쇠 부분에 바로 오링을 달아줄게요. 덤프티키에도 오링을 달아주세요. 각각의 오링에 군번줄과 땅콩깍지를 이용해서 목걸이 줄을 달아줄게요. 저는 목걸이로 만들었지만 키링을 달아서 에어팟에 달아도 귀엽겠죠?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